그런데 이걸 왜 그랬냐, 왜 시작이 됐냐, 그러면 저는 그 상황을 보고서 중요한 건 뭐냐, 일반 학생들이 특수반 아이들을 특혜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불식시켜야 되겠다. 이거 당장에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수업 시간에 자거나 놀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자거나 노니까 특수반 애들이 왜 쟤네들은 놔두고 저희들만 놀으세요? 왜 저희들만 갖고 괴롭히세요?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다이소에 가니까 2,000원짜리 아주 기초적인 ABC 초 기초 그거 스티커 붙이는 거 그거가 있어서 그걸 사 제가 제 돈으로 사다가 애한테 주고 붙여봐라 그걸 해봐라. 근데 처음이니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옆에 애를 하나 앉히고 얘 멘토해 줄 사람. 근데 그냥 멘토 해줘봐 하면 안 해줘. 이 멘토를 해주면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다가 선생님이 기록해 주겠다. 어떻게, 어떤 식으로 기록하냐? 요 책을 주고 매달 며칠 몇 교시에 몇 쪽부터 몇 쪽까지 하였다. 그러면 그걸 기록해. 기록해가지고 나한테 메일로 보내. 메일로, 지금은 뭐 카톡으로 보내면 되는 거죠. 또 보내. 그 다음 시간에 또 보내고. 그래서 학년 말에 아이가 한걸 저한테 싹 해서 보내주면 저는 그거 복사해서 생활기록에 탁 붙여주면 끝이야. 얘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몇 글자까지 입력되는지 아시나요? 퀴즈 하겠습니다. 맞추시는 분께 OX 드릴게요.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몇 자까지 입력됩니다. 찍으셔도 돼요. 200자. 200자, 1번 200자. 한 분만 더. 3,000자. 3,000자, 200자 대 3,000자 애매한데? 750자. 그게 민이죠? 돼요. 1,500바이트. 일전에 1,500바이트, 1,500자였다가 그양 때문에 또 실랑이가 또 많아. 그래서 그런 일 길게 할 수는 없고. 그래서 1,500바이트 750자가 750자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무기거든. 그러니까 애들은, 걔는 뭐 별로 한거 없잖아요. 그리고 워낙 교재 자체가 쉽기 때문에 그거 굳이 뭐 도와줄 것도 없어. 그냥 관심 있게만 이렇게 봐주면 돼. 그리고 기록했다가 애가 진도 나간 거 해주면 되니까. 근데 그거를 제가 한 아이가 보통 뭐 몇백 자씩 되는 거야.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재미난 현상이 벌어진 게 다른 애들은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보통 100자 넘어가는 애 많지 않아요. 100자, 200자. 그런데 자기 생활기록 얘 때문에 이 귀하신 분이 나의 세특을 모두 몇백 자를 키워주는 거지. 그러니까 나중에는 얘의 보디가 되어가지고 멘토가 기죽하거든. 그런 2차적인 도움도 얻게 되더라. 됐어?